네, 다음으로 보실 곳은요, 84A 타입입니다. 네, 세대수가 가장 많은 타입이어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84A 타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흥토건이 만드는 또 다른 미니 신도시, 공담 2지구의 랜드마크, 중흥 S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모델하우스는요, 에듀파크와 더 센트럴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34평형대에 해당하는 84제곱미터 A 타입인데요.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같은 84 타입인 B 타입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 일단 수납 공간이 충분하고 와이드한 룸들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코베이 판상형 타입이며 남향 위주여서 햇살이 아주 좋죠. 마지막으로 각 방들이 굉장히 넓어서 활용도가 좋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현관부터 보시죠. 와, 현관부터 고급스러운데 굉장히 넓은 느낌을 받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독특하게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밖에 나갈 때 문 열자마자 이웃집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민망한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네. 정말 사생활 보호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보통은 소재도 하나로 그리고 색깔도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 중흥은 다릅니다. 그렇죠. 투톤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양감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하나의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색깔만 분리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맨 밑판은 부츠 같은 계절용 신발을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요. 여기는 또 기본 신발장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 구성 또한 참 알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우산 코지가 있어서 우산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 다른 공구들도 비치할 수 있어서 수납 공간을 넉넉히 쓰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하부를 보시면 이렇게 넓게 신발장이 또 있어서 네. 자주 신는 신발이나 젖은 신발은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바로 이쪽을 보시면 예.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괄 소등 스위치인데요. 네. 우리가 외출하기 직전에 거기 불 안 껐나? 또는 가스 안 잠궜나? 맞아요. 이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네.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두 다 꺼지기 때문에 외출 준비 시간을 줄여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역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브론지경을 보시면 이 안에도 신발장이 있거든요. 네. 네, 수납 공간도 챙겨가면서 세련미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테리어적인 요소까지도 챙겨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하부를 볼까요? 여기는 지금 인조 강화석 현관 디딤판이 있는데요. 정말 고급스럽고 튼튼한 느낌을 주죠. 맞습니다. 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재니까요. 마음 편하게 갖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공용 욕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가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네, 아 정말 깔끔한 느낌을 받는데요. 네. 민양 씨, 네. 욕실의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아무래도 좀 청결한 거, 그리고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어요. 네. 깔끔한 느낌과 함께 편안한 것은 바로 이 돔형 천장으로 좀 더 넓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또 욕실 바닥을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해서 안전함을 높였습니다. 바닥에는 난방 기능을 더해서 편리함 또한 더했고요. 공용 욕실의 거울장도 욕실이 한층 넓어 보이도록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해봤습니다. 욕실장을 부드럽게 열어보시면 안전 가이드바와 함께 콘센트와 바스켓이 매입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또 깔끔하게 욕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젠다이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네. 화장실 선반에 많은 물건이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충분히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이런 디테일 중흥 S클래스니까 가능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욕실은요, 습기가 늘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욕실 문이 뒤틀리는 경우도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지금 욕실 문이 안 보이시겠지만 중흥 S클래스는 욕실 문도 습기에 강한 ABS 도어로 시공되기 때문에 뒤틀림, 변형 걱정도 한층 더 덜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갖고 싶은 깔끔 모던한 공용 욕실 잘 봤습니다. 다음 공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공간은 침실 2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정말 편안해요. 네. 예. 여기
이렇게 큰 와이드한 창문이 네.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여기 한번 뷰 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탁 트여있는 시야가 정말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풍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창문이 크니까요. 채광 좋지, 환기 잘 되지, 거기다가 싱글 침대를 놓고도 공간감까지 있으니까 저는 이 방을 아이들 방으로 추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이 방은 자녀들 방으로도 강력 추천이지만 수납이 걱정되신다면 붙박이장 옵션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단순한 붙박이장이 아니라 크기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불, 가방, 장난감 등 여러 물건들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숨은 공간들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숨은 공간에는요 아이들 교복이나 자주 입는 옷 또는 책가방을 보관하기 용이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역시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침실2는 여기까지 하고 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하시죠. 아 이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 S클래스만의 유니크한 독도인데요 고품격 시트 판넬이 기본적으로 시공이 돼서 이렇게 갤러리 같은 느낌을 연출해봤습니다. 네, 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이제 침실1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 와 정말 딱 들어오자마자 탁 트여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방도 넓은데 창까지 크니까 와이드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 바로 호베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네. 환기 걱정 또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방의 용도는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 네. 부부끼리 취미용 방을 쓰셔도 되고 아이들 놀이방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요 실별 온도 조절기라고 있는데요. 방마다 제공되는 실별 난방 제어 시스템으로 개별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맞습니다. 각자의 온도에 맞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난방비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침실 1이었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철민씨, 네. 여기 보니까 아트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문을 열어볼까요? 야,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고급 워크인 팬트리 수납장. 네. 그러니까 복도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들어가 보면요. 다양하게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물품들을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큰 취미용품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끔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도 안에 들어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 주문만의 센스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본 옵션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죠. 다음으로 네. 주방을 공개할 건데요. 네. 민양씨 네. 잠깐 뒤로 돌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84A타입의 주방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둘, 셋! 우와 여기가 주방이에요? 정말 네. 넓고 너무 고급스러워서 여기 서 있으면요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이미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네. 공간 정말 넓지 않습니까? 네. 딱 홈파티하기에 적절한 그런 주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요리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가장 잘 파악해서 설계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11자형 공간이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상판이 그런 느낌을 줘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중흥의 매력 뭔가요? 네. 바로 숨은 공간을 모두 다 깔끔하고 멋지게 활용한다는 점이죠. 이 주방에도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럼 수납 공간 전문가 철민 씨 저와 함께 찾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먼저 이곳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쪽에 보시면 혼바를 연상시키는 붙박이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다양한 물건을 전시할 수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업됐는데 위아래로 패트 마감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벌써 이 공간에 놓을 예쁜 잔들이 생각나고 있는데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애정하실 수 있는 공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철민 씨, 네. 바로 이 옆에 숨은 공간 확인하셨나요? 물론이죠. 공간이 알고 싶다의 전문가 김상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공간이라는 이곳.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와! 여기 이렇게 큰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이 공간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렇게 식료품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청소기 등 생활에 필요한 소형 가전을 보관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요. 조리기구를 걸어놓을 수 있는 다용도 시스템 선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창이 있어요. 네. 창과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환기, 채광, 습기 제거까지 세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방의 알짜형 공간 팬트리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주방인데요. 네. 아일랜드 식탁은요, 가족들과 마주보고 요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잘 설계가 되어 있죠. 그렇죠. 대면형 아일랜드는 확장실에 배치되는데요, 소형 가전을 두실 수 있는 장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 수납장에서도 전기밥솥을 넣을 수 있는 빌트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드럽게 이렇게 수납을 할 수도 있고 패트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 고급스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충분하네요. 네. 네. 다음으로 싱크볼 확장된 광폭형 싱크볼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네. 설거지하실 수 있고 시원시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절수형 페달이 있어서 물도 절약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 하나 더. 지금 보시면 창이 엄청 커요. 네. 네, 평상시 주방창보다 훨씬 큰 사이즈인데 네. 마통풍이 불기 때문에 거실창과 함께 환기나 또 습기 제거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죠. 네, 주방에서 음식 냄새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옆을 보시면 이렇게 10인치 액정 TV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방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이죠. 네, 그리고요. 사구 가스 쿡탑도 마찬가지로 기본 제공인데요. 위에 있는 렌지 후드, 전기 오븐도 기본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쿡탑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실게요. 네, 너무 고급스럽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상판이 있는데요. 이것은 MMA 인조강화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벽면은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 건데요. 네. 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와, 넓네요. 네, 세탁기와 더불어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공간을 분리해서 드렸고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수전도 마련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건조기 사용하실 때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세탁기나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세탁실을 나와서 마지막으로 주방의 냉장고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주방의 냉장고 공간인데요. 네. 여기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대형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이 밖에도 냉장고 위, 옆, 아래 모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도 한 번 더 챙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공간은 뭐죠? 네, 바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기 오븐이 있고 별도로 네.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 이외에도 다양한 식료품 보관 공간도 안성 맞춤입니다. 네. 고급 글라스 벽이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이 벽에는요, 아이들의 알림 내용을 붙여놓거나 요리 레시피 또는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메모로 붙여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주방을 다 알아봤습니다. 네. 민양 씨 어떠셨어요? 저는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어서 이 주방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네. 계속해서 거실로 또 이동해 볼 거거든요. 네. 거실로 가보시죠. 네. 와, 정말 넓죠? 와, 어쩜 이렇게 커요? 이 광폭형 거실인데 네. 이 정도면은 40평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실 크기예요. 맞습니다. 예. 창도 크고 거실도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네, 포베이 판상형 구조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광폭형 거실, 거실의 깊이뿐만 아니라 좌우 폭 자체가 넓어서 실제로 거주하실 때 더 넓게 거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창 3개나 있습니다. 네. 창이 이렇게 커도 되는 건가요? 정말 최고의 개방감. 이보다 더 시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통풍과 채광, 그 어느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흥 S클래스만의 개방감은 바로 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우물천장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우물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좀 더 특별한 점이 있나요? 맞습니다. 중후 S클래스에서는 약 11cm 정도 더 깊이를 확보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풍부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남다른 공간감의 비밀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네. 철미 씨, 네. 혹시 조금 더 이렇게 공기가 쾌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네요. 왜죠? 네, 바로 그 비밀은 천장에 있는데요. 천장에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환기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더욱 쾌적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을 비웠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동체 감지 시스템도 있어서 마음 놓고 든든하게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실과 복도를 잇는 천장에 와이파이가 가능한 무선 AP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네, 그리고요, 벽 쪽에는 따로 벽에 타공을 하지 않아도 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냉매 배관 박스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철민 씨, 네. 이쪽에 보시면요, 아트홀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이 고급스러운 갤러리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트에 맞게 컬러 나 텍스처를 한층 더 깔끔하고 우아하게 맞춰드렸습니다. 네, 거실 한쪽 벽에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벽면에 보시면은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고요. 방문자 확인, 또 세대 간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가스밸브, 난방, 거실 조명의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도 가능한데요. 전기, 수도, 가스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필터와 공기청정 환기 유닛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실을 모두 알아봤고요. 다음은 안방이죠? 네, 안방으로 함께 가시죠. 네.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만큼 내구성이 좋은 세미 모티스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짜잔! 우와! 안방도 정말 갈 곳 없네요. 네. 거실도 큰데 안방까지 크니까 여기는 모두 다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창호가 크게 나 있어서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 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큰 침대를 두고도 발밑 공간까지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 환기는 물론이고 아침에 햇살을 맞으면서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창을 보시면은요 네. 이중창으로 단열 효과와 외부 소음 차단 효과는 물론이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방 발코니에는요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확장 시에 제공해드리고요. 안쪽에는 청소용 스프레이건이 있어서 깨끗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화재 등 비상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코니 안쪽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은요 바로 거실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인데요. 우와. 자, 이렇게 거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안방에서 아주 편리하게 거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와, 정말 유용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공간이 더 있는데요. 네. 바로 그 숨은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 공간인데요. 네. 자, 이게 보시면은요. 팬트리 공간이 벌써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빨리 네. 문 열어볼까요? 자, 열어볼까요? 우와! 팬트리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은데요? 드레스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리양 씨가 양팔을 뻗어볼까요? 네. 충분해요. 뻗어도. 돌아도 공간이 남아요. 네. 지금 이 시스템 선반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긴 옷부터 캐리어까지 다용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알찬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확장 선택 시 여러분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부부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정말 호텔에 온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물씬 풍깁니다. 맞습니다. 네.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난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깔끔한 사용을 위해서 슬라이딩 거울장과 넓은 젠다이도 동일하게 시공되고요. 네. 다른 점이 있다면 샤워 부스와 메인 샤워기가 설치된다는 점인데 공간이 분리되어서 보다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벽면에 보시면 스피커폰이 네. 있으니까 욕실을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비상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욕실에서 이것까지 챙기기는 어려운데요. 바로 창문이죠. 네. 안방 창문과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맞통풍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환기 또 습기 제거가 가능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실용성까지 더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파우더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네, 부부 욕실을 나오면 이렇게 파우더장이 보이는데요.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칸칸이 수납장으로 챙겨놨습니다.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옆에 있으니까 정리가 더 깔끔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거울 옆을 보시면요. 예쁜 조명이 있죠. 네. 3단으로 조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수납부자 하우스 84A타임 살펴봤습니다. 민영씨,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요즘에 요리에 관심이 가서 그런지 특히 주방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철민씨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어떤 공간이든 널찍널찍한 느낌, 이것이 좋았습니다. 왠지 여기서 살면 더 큰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대도 들어요. 네. 자, 어느 하나 대충한 흔적이 없는 고급스러운 마감, 일관성 있는 섬세한 디자인과 사는 사람을 향한 배려가 가득 담긴 이곳은 오직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84A타입 모델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